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4월 소식을 전해드릴 강서구청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활짝 핀 꽃봉오리가 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4월이 왔습니다. 여느 때보다 꽃놀이를 즐기긴 어렵지만 오다가다 마주치는 봄 풍경으로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며 2021년 4월 강서는 지금 시작합니다. 2021년 4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강서구는 아동 친화도시에 걸맞게 어린이들의 예술적 잠재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강서 어린이 솜씨 자랑대회를 개최합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취약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요 부르기, 그림 그리기, 글짓기, 부문별로 참가 접수를 받는데요.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4월 1일 목요일부터 4월 30일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요 부르기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초등학생 40팀으로 선착순 마감되니까 서둘러 주세요. 자세한 참가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면 마땅히 물어볼 곳 없으셨죠? 강서구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에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합니다. 상담 기간은 열람 의견 제출 기간인 4월 5일 월요일부터 4월 26일 월요일까지며 전화로 상담 신청 예약 후에 강서구청 본관 1층 부동산 정보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 발급 신청하러 민원부서에 방문할 때 오랜 시간 기다린 적 있으실 텐데요. 강서구는 대기 시간 없는 여권 접수 인터넷 예약제를 4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여권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자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 신청 후 예약자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대기 시간 없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일 15일 전부터 방문 전일 자정까지 예약과 취소가 가능하니까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세요. 저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서울 가꿈 주택 집수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 대상이며 공항동 60-28, 화곡본동 까치산로 4길 일대, 초록마을로 26길 17 일대에 위치한 주택이면 집수리 비용의 50% 보조와 집수리 비용에 대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전화주세요. 소중한 구민의 반려동물을 위해 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동물 등록을 한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라면 백신 비용 없이 시술 비용 5,000원만 부담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4월 15일 목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백신이 조기 품절될 수 있다고 하네요. 강서구 지정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니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정병원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이번 기회에 동물 등록도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도 받는 건 어떨까요? 이번 4월호 까치 뉴스에도 다채로운 생활정보와 소식을 담아왔습니다. 따뜻하고 기분 좋은 4월에도 아이강서TV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고 가정의 달 5월에도 다양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는 지금이었습니다.